진짜 보도 듣도 못한 잡곡이가 나오게 됐어요. 네, 오늘 만든 음식이요. 초복, 중복 다 닭고기 드시니까 네. 삼계탕 이제 말고 이렇게 한번 제가 흑임자 닭고기 샐러드 냉채로. 사실 저희가 초복 중복해갖고 초복 중복해갖고 과다 영양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샐러드식으로 먹으면 냉채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예. 냉채에는 뭐 파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좀 채소들을 많이 넣는데요. 저는 네. 오늘 브로콜리 그리고 단백질분구한 닭가슴살과 그리고 메추리알을 좀 넣어봤어요. 아, 메추리알. 네. 브로콜리는 보통 초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게 네. 넣거든요. 네. 그냥 대추 가지고 예. 초장에 먹으라고 그 찍어갖고 먹으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으로 먹어요. 네. 초장이 없죠? 네, 초장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신 셰프한테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아니 이건 브로콜리가 있네. 이게 컬리플라워라고 하는데요. 아 브로콜리와 네 브로콜리가 약간 식감이 조금 달라요. 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컬리플라워는 네. 조금 더 아삭아삭한 느낌이 좋습니다. 약간 사촌 정도 되는 격이고요. 예.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항상 10대 식품에 흥분 뽑혀요. 네. 그냥 이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로콜리는요. 사실 요즘 같이 여름철에 드시면 면역력 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림의 떡이 아니잖아요. 저희 네. 바로 한번 먹어보죠. 뭐 네, 드셔보세요. 예. 아 조금 더 설명하면. 그냥 귀 닫으려고 했었어요. 예. 아, 딱 그 순간에. 예, 예.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잘 맞춰주셨어요. 샐러드를 드셔도 사실 이렇게 드시면은요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또 맛도 또 좀 챙겨야 되잖아요. 약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반찬으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소스가 뭐라고요? 지금 이게 흑임자 소스. 흑임자 소스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런 뭐가 들어갔어요? 진짜 맛있네요. 이게 흑임자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직전에 갈은 흑임자여야 돼요. 깃털 갈아야 됩니다. 네, 흑임자를 갈아서 넣으면은 그 고소한 맛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먹기 전에 갈아서 바로 소스를 만들어주시면. 시중에 파는 소스도 훨씬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폐건강 얘기했는데 네. 여기 있는 검은깨, 네. 검은깨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E가 많이 있는데요. 네. 폐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네. 75% 이상 있다는 논문이 밝혀졌어요. 네. 정말 이렇게 폐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검은깨로 이용한 요리를 자주 드셔야겠습니다. 검은깨였네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먹고 있는 이 냉채에 사실은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추가서 먹기 싫어하는 게 다 들어갔어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뭐 메추리알 같은 달걀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먹고. 억지로 먹는데 저는 뭐 말복인 걸 떠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샐러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셔도 정말 맛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